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죠. 원래 코로나는 겨울철에 가장 활발하게 번지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가장 활발한데, 이 여름철에 갑자기 이렇게 얘가 많아졌겠냐 이거예요. 코로나는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사그라들지 않았었는데, 그냥 검사비를 돈 받고 하니까, 원래 팬데믹 때는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감염병법에 치료도 무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중환자실, 여러분 아시죠? 중환자실. 우리 딸이 중환자실 근무하는데,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웬만한 중산층 이하의 집은 가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 팔고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로 가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라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가 지켜라 이거예요. 돈 있으면 니가 치료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두환 때그 의료보험 제도를 의료보험공단을 만들고 아주 체계가 세계 최고예요. 미국도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식으로 가버리면요, 이제 돈 없으면 병원 못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염병 때 국가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전 세계 팬데믹 때는 법상, 감염법상 무조건하고 무료 진료, 무료 진단, 무료 치료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해가려고 하면요, 어떤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조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럼 이제 남유다가 그걸 보잖아요. 쟤네도 저래서 멸망당했구나. 그걸 보고 뭔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않아. 왜 멸망을 당했을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이 창조질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런데 남유다 역시 이제 포로 끌려가는데, 이제 근데 한번 이제 포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고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는데,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약간 많대요. 아들 서른 살인지 몰라도 약간 많대. 근데 전쟁이 나면 이게 줄어.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남자들이 전쟁이 심했냐 하면, 남자들의 숫자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봐봐요. 1절 봐봐요. 그날에, 응? In that day.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이제 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래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건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시대보다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 뭐라 하냐면, 이들 그날이 되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자가 이제 죽을 텐데, 일곱 여자가 한 남자한테 붙어 먹어야 될 정도로 남자가 없고 빈곤 현상이 심할 것이다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먹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고대 노예제 당시에는요,
그 뭐야 남자가 힘이 힘으로 일하는 게 밥벌이였어요. 그 남자가 밥벌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돌봐야 될 대상들을 뭐라고 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과부가 들어갔죠. 왜냐면 그 당시에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자식을 놓고 어떻게 또 힘을 쓰러 나갑니까? 어린 애들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니들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텐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엄청 많이 죽을 텐데, 그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소. 그러니까 성씨가, 예를 들어서, 김씨의, 아들, 딸들, 그리고 이제 이씨의 아들, 딸들. 근데 그게 전쟁 나서 다 죽었어, 남편들이. 근데 이 여자들이 와갖고, 아이고, 그냥, 양씨 이름으로만 해주세요. 얘기해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벌써부터.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빈곤이 있을 것이다. 이게 1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윤리식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이제 축복을 줬을 때는 성적 남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저주를 받았을 때는 거꾸로 여자들이 달라붙어도 이거 감당이 안 돼. 가라 그래. 도망 다녀야 돼.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남자들은요, 솔로몬 봐봐요. 처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있고 그 자기가 막그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 다윗이 죽고 자기가 막 그냥 일천번제를 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지혜를 받고 부귀하고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뭔 생각나요? 천명의 여자. 야, 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천명의 여자라. 하루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잠을 자도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거 감당이. 그 당시에는 비약으로도 없었다고.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거? 어? 요즘에 남자들 다 약해져갖고, 한 여자도 감당을 못 하는데. 어? 그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을 할 것인데, 너희들,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파괴는요, 제2의 창조입니다. 파괴는 제2의 건설입니다. 왜요? 여러분,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뭐 허물어야 돼. 그거를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요. 혁명.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여러분, 레미제라블 읽어보셨나요? 그 짱말짱이 빵 하나 훔쳐 먹고선 그 징역살이하고. 근데 그 얼마나 배고프고 그랬으면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프랑스 혁명 전의 상황이에요. 그게. 그 자코뱅당이 귀족들한테는요 잘해줬어. 귀족들은 세금을 안 걷고 귀족들은 잘해주고 가난자들한테 신경 났었다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코뱅당 사람들이 그 소설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 뺏은 다음에 지렁드 당 사람들을 단두대에 올려갖고 이 목을 딱 올려놓고 위에서 슉 하고 타갖고 이막 칼날 같게 내갖고 싹둑싹둑 자르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단호한 면이 있어요.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범죄인들이 있으면은 그를 정확하게 딱 단절하고 그냥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게 발전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의 그 친일파들을 잡지를 못해서. 근데 왜냐면 우리 힘으로 그 해방이 됐으면 친일파들 어쨌든 좀 잠시라도 1년, 2년이라도 깜빡생활 좀 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됐거든. 근데 미군정이 딱 미군정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이 들으니까 하지 준장이라든가 메가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거 치안이 영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데, 언제 키워? 경찰대학 뭐 4년 나와갖고 또 언제 키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경찰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반민특위라고 그 친일분자들 잡는 그 특별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이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 그래서 역사가 이제 왜곡됐다고. 이거는 진보보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일참사를 안 하니까 한국교회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 신사참배하고 신, 뭐야, 이 우상숭배하면서 그런 한 교회가 아니랄까? 내가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목사 장로 50명 빼고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하고 출애굽기 금설어져가니까 출애굽기는 안 가르치고, 출애굽기는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로부터 해방의 어떤 그 예표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도요 굉장히 친일적 성향이 강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 신학교 가면서 들으시면 알아요. 친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의 성향 뭐예요? 천황의 성향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합리적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보수 신학을 하더라도 합리적 보수라고 있어요, 합리적 보수.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고 나면 제2의 건설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자, 봐봐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수치를 당하고 빈곤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 2절 봐봐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제2의 건설을 하신대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대해봐도 말세지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도 우리 세대 때 우리 애들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인간의 탐욕을 인해서. 주님 왔더니 심판을 왔더니 다 없어져 버렸네. 근데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구 온 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 심판이라고 했죠? 더 뜨거워지면 정말로 곳곳에 지진과, 이게 지구가 미쳐버리거든요. 막 마그마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팍 폭발하면서 이게 난리가 납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또 불의 심판이 정말 임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계속하면, 이거를 그래서 중지시키지 않으면 우리 세대 끝날 수도 있어요. CIA에서는요 한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출산 때문에 막 이민주 50년 뒤에 없어지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환경부터 빨리 지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어딥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얘기예요. 이들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구 삼으시면 안식기도 할때 폭발적인 그 힘이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를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있잖아요, 손을 대고 그 환부를 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신기해요. 난 죽을 거면 수십 번 넘겼어요. 그 여러분 급성 전립선 암이라 아세요? 급성으로 그냥 하루에 그냥 염에서 암으로 확 가갖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들어 그냥 그날로 죽는 거래요. 염증 수치가 200 넘어버렸으니까. 입원할 땐 15였는데, 15. 하룻밤 지나가 200 넘더니, 그게 바로 다음날 되면 그게 급성암으로 다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암도 다 있어요. 내가 그래갖고 달달 떨면서 날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유, 주님, 그동안 지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 기분이 좋아. 씨 웃으니까 막 떨면서 씨 웃으니까 약간 이렇게 된줄 알고, 신경정신과 보내려고 하더라고. 근데 좋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왜냐면 남아있는 자들, 내가 남아있는 자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외쳤다는 거. 이 땅의 범죄한 자들 죄악 덩어리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사야,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대신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자라니까 무슨 예언이라고 할까? 무슨 가갖고 여러분 그 앞에 가갖고 이걸 완전 권사무당이야. 목사무당이고. 앞날 왜 봐? 지나 잘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역사의 뒤안에 니들 이르면 멸망당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이 더러운 백성들 이 죄악 덩어리들을 심판을 해버리고 오히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면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느라.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되고 한쪽은 멸망시키지만 한쪽은 남은 자들은 씻겨가지고 청결하게 진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제가 오늘 이렇게 막 파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아주 막 힘있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파워가 있냐면 제가 집에 오면은 밥 먹고 바로 쓰러져 잡니다. 이게 패턴이야. 할 일 있으면 밖에서 하고 공부하려면 도서관을 가야죠. 근데 시원하게. 근데 아무튼 간에 저희 아사람이 피곤하대. 아, 난 뒤에서 마무리할 게 많고 근데 빨리 가지. 차 타고 왔어. 그래갖고 오자마자 자버렸지. 그때 아주 오후 늦게부터 잤어요. 그래서 아니 막 힘이 넘쳐요. 잠이 보약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하나의 파괴, 그러니까 나의 피곤한 육신이 하나의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일어났더니 그게 하나의 회복된 힘이었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막 그냥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막 뜨겁고 막 별짓이 다 한다지라도 시온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숨는 곳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끌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그늘 아래 숨읍시다. 숨읍시다. 더욱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